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방 켰습니다. 아, 네. 친구들도 와 있네요. 저는 지금 샹치 보고 있어요. 저 그거 봤는데, 샹치. 스포해도 되나요? 이거 일단 낙서 밀린 거 오늘까지 하고 배경 화면 그릴 거거든요. 스케치. 일단은 14일 날 네, 스포 안 하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강아지. 이거 망하면 안 되는데, 약간 떨리네요. 이게. 곰돌이 아닌데, 강아지인데. 비숑입니다, 비숑. 감사합니다. 오늘 날짜에 뭐 그릴까요? 떨지 마세요, 작가님. 감사합니다.
준호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 예전에 준호님한테 스티커 받았었는데. 아, 그러신가요? 어디서 받으셨지? 스파이더맨. 아, 스파이더맨 그릴게요. 스파이더맨. 제가 또 스파이더맨 좋아해가지고. 들 신년 계획 세우셨나요? 신년 계획. 잠시만요.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의외로 어렵네. 변수인데. 신년 계획은 다이어트죠. 똑같게 그리는 게 아니라 제 스타일로 그려볼게요. 이게 의외로 어렵네. 스파이더맨 같나요? 마미손 아니고요. 스파이더맨입니다. 스모키 아니고요. 스모키 아닙니다. 이제 스파이더맨 같다. 호기심 천국에 나왔던 마술사. 마술사 아니고요. 스파이더맨 같죠? 외국인분도 계시네. 자, 이렇게
이렇게 밀린 낙서를 하고 배경화면 그릴게요. 감사합니다. 귀엽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낙서는 그냥 떠오르시는 거 그리시는 건가요? 그쵸? 그리고 싶은 거 그립니다. 약간 스트레스 해소? 작가님 전시 같은 거안 하시나요? 개인전 해보고 싶은 게 꿈인데, 언젠가는 해보고 싶네요. 열심히 해서. 만약에 하면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스파이더맨은 빨간색인데. 그냥 연필로 색칠할게요. 아, 연필 소리도 들리나요? 오케이. ASMR 같네요. 아, 그런가요? 낙서는 끝. 다 채우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늘 그린 거는 비숑, 곰돌이 아니고요, 비숑. 그리고 후드티 입은 남자. 그리고 어느 분이 스파이더맨 말씀하셔서 스파이더맨.